네, 안녕하십니까. 살림 강의라고 있는 고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18년도 1회차 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보시면요. 노고수목의 지상부, 외과수술에서 공동부의 총진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수목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나이가 들은 나무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구멍이 뚫렸거든지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충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차후에 나중에 이게 뭐 파인다든지 아니면 동식물 때문에 식물 같은 거 다른 동물들 때문에 이제 점점 이게 사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주는데 주로 쓰는 게 수지 충진법, 수지 그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에폭시 수지라든지 뭐 발포성 수지 이런 것들 사용해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자, 수목병 방제를 위한 외과적 요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야, 이번에 어디서 외과 쪽 보고 나서는 그냥 이어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거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아, 요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근데 2번 보시면 외과적 처리 시기는 생장이 멈춘 늦가을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외과적 요법은요, 수액이 돌면서 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봄에 실시합니다. 이른 봄에 보통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리를 하고 나 이른 봄에 하면 이제 약간 이제 깨어날라는 거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나면은 치료가 점점 활성화돼서 왕성화돼서 빨리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소나무 혹병의 병원균이 중간기 주에 잎으로 날아갈 때의 포자 형태는 이릅니다. 자, 혹병이 이제 그러니까 기주에서 중간기주 날아갈 때, 그때 포자가 팡 터지면서 날아가게 되는데, 그때 주로 녹포자 형태, 2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녹포자라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수포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이제 비산해가지고 참나무류 중간기주 있죠. 자, 그쪽으로 슝 날아가가지고, 이제 다시 또 점점 퍼뜨리게 되는 거죠. 자, 34번. 바람으로 인한 피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람에 막 불면은 뭐 1번 수목의 형태도 막 변형될 수 있죠. 그리고 바람 때문에 주로 우리가 편심 생장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3번에 동화작용 같은 거 방해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광합성이나 아니면 기공의 개폐 여부 같은 것도 영향을 주고요. 4번에 있는 과도한 증상 다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땅에 있는 양분의 용탈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 땅에 있던 양분들이 어디론가 막 가고 뭐 스며들고 이런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되겠죠. 용탈은 보통 가용성 성분이라 해서 나무가 쓸 수 있는 양분들이 어쨌건 어딘가로 스며든다, 가라앉는다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입는 건 아니겠죠. 용탈은 오히려 종류로 따지면 물에 의한 피해?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35번. 오리나무 잎벌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리나무 잎벌레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기출문제 은행식 중 하나인데 4번에 보시면요, 성충은 오리나무의 줄기에 알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줄기가 아니라 잎입니다. 잎 뒷면에 알을 주로 낳아요. 자, 그래서 4번 일단 잘못되었고 나머지 맞는 거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리나무 잎벌레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출 내용으로는 일단 뭐 당연히 뭐 1년에 몇 번 나오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주로 월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월동하는지 그거 많이 언급돼요. 자, 그리고 요놈 성충과 유충이 동시에 잎을 식혜하는 특징이 있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도 보면 성충과 유충이 동시에 식혜하는 어떤 벌레 뭐 아니면 유충 뭐 이런 걸 골라라, 벌레를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면 오리나무 잎벌레로 고르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 36번. 흡측성 해충이 아닌 것은? 흡측성. 자, 빨아먹는 해충이 아닌 걸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소나무좀이 나오는데 얘는 천공성 해충입니다. 뚫고 들어가는 애예요. 나머지는 흡측성 해충이니까 가볍게 봐주시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갑시다. 전체적으로 기출 내용상 자주 나오는 것. 깍지벌레류, 진달래 방패벌레, 버즈나무 방패벌레, 선녀벌레, 진딧물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번. 솔라방의 발생 예찰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생 예찰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4번. 월동 전 유충의 밀도를 조사해 놓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소나무 재선충은 뭐, 피행 발생 본수나 뭐, 혹파리 충격률, 이런 것들을 조사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떤 특정한 그 벌레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조사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생충이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 하면은 뭐 피해 발생 본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아, 그럼 얘가 이런 분포를 통해서 이렇게 퍼지고 있구나. 그런 조사를 하는 건데, 솔라방 같은 경우에는 유충 밀도 이런 것들을 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는데, 뭐 기출상 봤을 때는 솔라방 같은 거랑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 재생충 그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수목병에 대한 임업종 방제법. 자, 임업종 방제법 내용도 기출상 자주 나오는 것중 하나인데, 1번 딱 나오죠. 저항성 수종 심어줘야겠죠. 그게 임업종 방제법이죠. 뭐약 뿌려주는 거, 주사하는 거 전부 다 화학적 방제법 같은 거에 속하는데, 그래서 임업적 방제법을 키워드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일단 내충성, 아니 혹은 저항성 품종, 그리고 간벌 밀도 같은 조절해 주는 거. 왜냐면 이제 잘라주면 이제 퍼지는 속도를 줄수 있으니까, 중간에 나무가 없으면. 그 시비 조절 잘하는 거랑 혼혈임 조성 있습니다. 근데 시비 쪽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질소들 비료 많이 뿌려주면은, 이것도 시비니까 비료 많이 뿌려주면 좋은 거 아닌가?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질소질 비료를 많이 뿌려주게 되면 오히려 병 같은 게 확산되기도 하고 더 많이 발생합니다. 도장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그 내용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39번.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에 나무주사를 실시하여 치료하는 약제는, 자, 빗자루병에 우리가 주로 뭘 한다 했었죠? 파이토플라스마 쪽인데, 걔는 테트라사이클린을 쓴다 했습니다. 4번이죠. 대추나무 빗자루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요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때는 테트라사이클린 혹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나올 거예요. 그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40번. 아황산가스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약한 수종은, 자, 가스, 대기 오염, 어떻게 보면 대기 오염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성이 뭐 강하다, 약하다, 이런 문제는 이미 몇번 나왔었습니다. 자, 아황산 가스 쪽에서 저항성이 강한 녀석이 있고 약한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둘 중에 하나만 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둘다 외워주면 당연히 구별하기 좋겠죠. 근데 그게 힘들다 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한 놈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두세 개 외우고 여기서 두세 개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한 종류라도 제대로 외우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한 수종 쪽이 좀더그 나오는 빈도가 좀더 많아요. 그래서 약한 녀석을 조금 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중에서 여기 보기로 봤을 땐 2번 벚나무. 아황산가스 쪽에 저항성 약한 수종으로 정답이요. 벚나무 쪽이랑 단풍나무 요렇게 좀 많이 보였던 걸로 지금 일단은 감각적으로는 보여요. 그동안 봤던 것 중에 이제 연해서 봤던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한 수종 위주로 좀 골라주신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뭐뭘더 줄이면 될까요? 뭘덜 외우면 될까요? 이런데,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약한 수종 쪽을 추천드리고, 가능하면 당연히 다 봐두시면 도움이 됩니다.